아이 그래 우리 손자. 아이 자고 싶은데 이 동화 좀 읽어달라고. 이 동화가 뭐냐? 악의 딸. 알겠어. 악의 딸 이거 뭐냐? 옛날 옛날에 한 노란 왕국이 살고 있었어요.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노란 왕국이란 게 있었어요. 그 노란 왕국에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. 바로 여왕님이 아주 이쁜 여자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었어요. 근데 그 기쁜 소식이 간 것도 잠시. 여왕님은 여자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하늘로 가버리고 말았어요.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왕은 크게 슬퍼하고 말았단다. 그리고 4년 뒤 왕은 그 낳았던 이쁜 딸과 함께 밖으로 놀러 갔어요. 밖으로 놀러 간 뒤 왕은 딸에게 조심해서 놀라고 말을 했어요. 예 아버지. 그렇게 딸은 재미있게 놀러 갔단다. 그러던 중 딸은 이쁜 토끼를 발견했어요. 그걸 본 아버지는 저 토끼랑 재미있게 놀겠구나 그 생각을 한 뒤 몇 번 뒤 딸은 다시 돌아왔어요. 그렇게 돌아온 딸은 왕에게 아빠 내가 이건 멋진 걸 만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하면서 왕을 따라오게 했어요. 그렇게 따라간 왕은 아니 이게 웬걸 거긴 죽은 토끼가 있었어요. 알고 보니 딸이 토끼를 죽였던 거예요. 그걸 볼 왕은 아이 딸아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렇게 크게 꾸짖었단다. 그리고 그로부터 5년 뒤 왕은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. 왜 충격을 받았냐면은 딸이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. 이럴 수가. 우리 딸이 사람을 죽였어. 이건 절대로 아무도 알면 안 돼. 그렇게 충격받은 왕은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. 이거 주변에 아무도 사람 없겠지 하면서 주변에 둘러봤어요. 주변에 사람이 없네. 안 되겠어. 이건 우리 딸이 살인마라는 걸 아무도 알게선 안 돼. 그러면서 왕은 딸이 살인마라는 걸 절대적으로 숨겼었단다. 그렇게 딸이 살인을 한 걸 숨긴 지 5년 뒤 결국 우려했던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단다. 우리 딸 미워 어딨나? 우리 딸. 네, 아버지. 우리 예쁜 딸. 드디어 올해로 14살이 되었구나. 네. 우리 딸. 이쁘게 자라서 멋진 왕자님이랑 결혼하는 모습까지 보고 죽으려고 했구만. 그러지 못하겠구나. 우리 이쁜 딸 지금부터 나 대신 너가 왕이 되어줘야겠구나. 정말 그렇게 왕은 자신의 딸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결국 하늘로 올라가고 말았단다. 여왕님, 제가 그 아주 나쁜 녀석을 잡아왔습니다. 나쁜 녀석? 그래? 이 녀석이 말이죠. 여왕님 나쁜 소문을 아주 다 퍼뜨리고 다녔습니다. 막 여왕님이 막 폭군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녀요. 아닙니다. 저는 아닙니다. 다 거짓말입니다. 이 사람을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. 이 여왕님은 착하고 예쁘십니다. 심성이 고우세요. 하여튼 배운 거 없는 벌레들이 천박한 말이란. 시끄러우니까 당장 사형시켜 끌어내. 이럴 수가. 안 돼. 멍청이 역시 여왕님이십니다. 모든 눈 있으세요. 그것도 뭐야 못생겨서.
아, 저 녀석도 꼴 보기 싫으니까 저 녀석도 그냥 사형시켜. 당장 끌어내. 여기 왜 이러세요? 저는 아닌데. 여기 제발 잡이를. 향긋한 커피. 푸딩 맛있어 보이잖아. 그러면 오늘은 어떤 옷을 입어보지? 아유 도무지 이쁜 옷이 없단 말이야. 아무래도 새 옷을 사야겠어. 왜 돈이 이렇게밖에 없어? 여봐라, 왜 돈이 저거밖에 없어? 여왕님, 저희 지금 왕궁에 돈이 얼마 없습니다. 돈이 없다고 내 금고에 돈이 하나도 없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? 여왕님, 그래도 저희 지금 국고에 돈이 얼마 없어서 아무래도 새로운 옷은 못 살 것 같습니다. 뭐라고? 내 옷을 못 사? 그러면 방법이 있네. 백성들의 돈을 쥐어짜내서라도 돈을 가지고 와. 네? 그거 그래도 그건 아마 안 되지 않을까요, 여왕님? 왜? 왜 안 된다는 거야? 이 백성들의 그 반감을 살 수도 있고. 일일이 토다는 날파리가 앵앵거리는 거 같네. 여봐라! 이 녀석을 당장 사형시켜! 여왕님! 내 금고에 돈이 없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? 당장 백성들의 돈을 쥐어내서라도 내 금고를 채워놔. 만약에 이를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사살해도 좋다. 한 번만 봐주십시오. 제발 딱 한 번. 세상 말세야 말세. 아주 큰일 났어 이따가. 저런 진짜 왕이 미쳐가지고 저렇게 시민들 백성들. 오케이, 자 하나 둘 셋. 강탈하고 싶을까? 진짜. 맞아 말세야. 노랑 왕국에 있는 그 여왕을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나? 뭐라고 부른대? 바로 악의 딸이라고 부른다고. 악의 딸. 아주 아비가... 악하다고 해가지고. 참. 근데 자네 그런 말 하면 안 돼. 경비병들이 보면 잡혀간다고 자네. 우리들이 있으니까 말하는 건데 말이야. 자, 잘 들어봐. 요즘에 그 악의 딸 옆에 항상 붙어있는 그 하인이 악의 딸이랑 아주 똑같이 생겼다더구만. 어이구, 그게 진짜야? 그래, 그냥 판박이래 판박이. 정말 이거 위험하구만. 아니 그냥 조용히 해야 돼, 조용히 해야 돼. 저 건너편에서 경비병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. 우리도 이제 슬슬 자리를 피하자고. 위험해 보여. 가자, 자리를 피하자. 가자. 진작 이럴 것이지. 쓱쓱 이옷이면 됐겠지. 언제나 봐도 난 정말 아름답다니까. 그나저나 오늘 파란색 왕국이랑 노란색 왕국 그리고 초록색 왕국이 모여서 파티를 열기로 했는데 파란색 왕국의 왕이 그렇게 잘생겼다지. 정말 기대되는걸. 드디어 도착했네. 그래, 넌 여기 있어. 우리 파란색 왕국 왕님이 계신 곳이라서 그런지 벌써부터 향긋하네. 근데 나의 사랑 파란색 왕국의 왕은 어디 있는 거지? 왜 저기 앉아있지? 뭐야? 자, 여러분들 잠깐 연애를 멈추고 저를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
자,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이유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드리려 합니다. 자, 옆에 보이는 이 초록나라의 공주 아주 아름답죠? 네, 맞습니다. 곧 있으면 제 아내가 될 어여쁜 아내죠. 공주? 너무 좋군요. 목소리가 감기가 걸렸나 보군. 자, 아무튼 여러분들, 제가 이번에 초록나라의 공주인 이 슈렉 공주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. 많은 환호 부탁드립니다. 우와! 와, 멋있다요! 우와, 공주님, 대박! 우와! 뭐야, 나의 파란색 왕국의 왕이 초록색 나라의 왕이랑 결혼을 한다고? 이건 가만둘 수 없어. 하! 후진국에서 왕이나 처먹는 개집이 감히 우리 파란색 왕궁의 왕을 꼬셔네. 용서 못해. 여봐라, 초록색 왕궁을 멸하도록 해라. 벌써 간식 먹을 시간이네. 아이고, 어휴, 요즘에 말이야, 왕이 죽고 여왕이 온 뒤로 우리 노랑색 왕국이 경제가 많이 안 좋아졌어. 친구들은 어떤가? 아이, 그 여왕 때문에 할까? 어? 그래, 그 여왕 때문에 장사가 안 돼, 장사가. 아휴. 어떡해, 큰일 났어, 친구들. 어휴, 수건이 할배, 무슨 일이여? 오늘 그래? 아따, 그 여왕 그 녀석이 또 사고를 또 내버렸어. 사고? 아이, 뭐야, 사고. 아이, 못 들었어? 아이, 그 여왕이 다른 왕자한테 그 홀딱도 안 해버렸는데, 아이, 그 녀석이 질투에 눈에 멀어가지고 그 녹색 여왕인가 하는 그 녀석이 그냥 싹 다 불태워버렸다 뭐야. 그. 뭐라고? 어? 아니, 그렇게 그... 아니요? 그 녹색 여왕이라면 그 참 착하고 참 좋은 아가씨였는데, 어휴! 그 녹색 맞아. 왕국을 멸해버렸다고? 맞아.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참을 수가 없는겨! 우리도 일어나야 되는겨, 이거! 아이, 이러다가, 어? 이러다가 파란색 왕국이랑 어디 왕국이랑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, 이거? 맞아. 이대로 가라서는 우리 노랑 왕국이 그냥 침멸해버리겠어. 우리가 그냥 들고 일어나자고. 그래.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그 노랑 이게 빠따 맛을 보여주는겨. 왕 왕국의 왕을 가자. 끌어내자고. 그래, 가자고. 못 일어나. 여러분들,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. 다들 돌겨. 와. 가셔야 됩니다. 지금 국민들이 칼을 들고 왕궁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. 뭐? 감히 하찮은 것들이 이 왕궁에 발을 들여? 하, 내가 왜 도망을 가야 되지? 올 틈에 와보라 그래. 돌려! 들어갑시다. 이구요. 얼디야! 누구야? 어디 있어? 여기 있다! 잡아! 여기까지 쳐들어오다니, 이 무례한 것들. 이 죽어라 악마야! 사탄의 딸 같은 녀석 쓰레기! 나라를 망친 죄인! 죽어라! 야, 돌 맞아라! 죽어! 어? 간식 먹을 시간이네?
broke, yeah, I'm all in. It's all on the table, let's sink or swim. I'm ready to lay it.